아리랑 거는 어쨌거나 it's recorded, so you can go watch it on YouTube or something. Blue, 떡밥 먹고 사는 밴드, yeah. Go.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서 빨리 비디오 리코딩을 시작하고 리코딩을 시작해서 본인들 인스타그램 다 SNS 어떤 거든지 다 이렇게 팍팍팍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떡밥? No, 그런 거 아니야. 김해 왕복 14시간은 집 앞이죠. 얼른 봐요. 그럼요. 나도 김해 내려가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나는 심지어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나도 내려갔다 와야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재밌을 거야. 난 심지어 전날 가야 돼.
애 중에 서사무엘이라는 애가 있다. 얘랑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이 크게 있지가 않아. 애정이 크게가 있지 않은데 그래도 뭐 잘 나왔으니까. 근데 창문보다 마음에 들어. 어쩔 수가 없어. 궁예 이꼴 추측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스타일데이즈 라이브 클립 곧 올라갈 것 같아요. 곧 올라갈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찾아봤는데, 궁예가 그거도만, 궁예가 그거잖아, 그거. 그, 내 초등학생 때 나온, 오, 저거 핀 해놔야겠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해서 박물관 역에서 내리시면 홈플러스 방향으로 걸어가면 문화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오, 씨, 대박이다. 그래, 그거, 태조 왕건. 휴게소에서 라면 하나 졸여라. 라면도 좋은데 다른 것도 좋을 것 같아. 요즘 휴게소 가면 이제 또 보는 게 있지. 내가 또 바로 이제 편의점에 달려가지. 편의점에 달려가서 녹차가 있는지를 봐야지.
나도 딸려가. 내가 진짜 엄청 그게 없어가지고 나 음악 빼고 줏대가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끌려가 이렇게 끌려가서 답이 없습니다. 녹차 무엘이 녹차 덕후예요? 네 녹차 덕후예요. 요즘 새로 시작한 인물 군대 떤 없어요. 뜬금없지만 수요일에 연희동 가는데 맞지? 아 반가 반. 그러면 수요일에 연희동 오면 수요일에 점심이 오냐 저녁에 오냐가 중요한데 점심. 내 주소를 찍어줄게. 연희동 107-4. 연희동 107-4를 찍으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가 무슨 버스 정류장 앞이란 말이지. 그 버스 정류장에서 언덕 타고 좀 더 올라가면 금일 식당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너무 진짜 집밥이 먹고 싶 너무 TMI입니다, 선생님. 그쯤 되면 사람들 다 알아요. 네. 신승현, 안녕. 굿밤이다. 왜 지금 안 자고 있어? 집에 들어가야지. 그치. 이번 싱글이 어떤 분위기냐고요? 이번 싱글은 일단 내가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건데 나는 가면 갈수록 컴퓨터 소리를 되게 빼고 싶단 말이죠. 컴퓨터 소리를
こんばんはでしょ。 今夜ですよ。 싱글 나오는 거 4월에 나옵니다. 4월. Am I coming to Europe soon? Nope. Not for a while. 그 뭐야 냄새가 너무 심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그 양고기에 대한 편견이 싹 깨진 데가 하나가 있어요. 연희동에 더 양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가게 이름이 심지어 더 양이야. 나도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연희동 주택을 살 수 지난주에 내가 일본에 갔었어요. 일본.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무엘이 캡처하게 얼굴 좀 자세히 보여줘요. 이대로 캡처하시면 돼요. 형 진짜 팬이
뭐 먹으면 그렇게 잘생겨져요? 잘생기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여기저기 많아요. 다른 사람들. 잘생긴 건 아니야, 이거는. 이건 그냥 생긴 그대로예요. 영화 뭐 보는데요? 그리고 캡틴 마블을 보는데 진짜 너무 기분 좋더라, 진짜. 잔다리로 스토어가 뭐예요? 잘 모르겠네. 그거는 뭔지 좀 알려줄래요? 그거 알려주면 공부를. 남편만 좋아하나? 내가 모든 사람 다 좋지. 그냥 사람이면 다 좋지. 난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러면 우리 서로 행복하게 존중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 체인이니까. 그거 어디 가도 있음. 그냥 엄청 많음. 팔꿈치 저 김에 가야 돼요. 김에 오면 되지요.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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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그럼 사랑해.
Every bit of it, I'd say. 뜬금없는데 나중에 제 음악 들어오시는 날이 온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음악 더 열심히 해야지. 모두가 빨리,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런데. 아티스트 회사 만드실 생각 있으세요? 당연히 있지. 나는 장기적으로는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할 거고. 아니야, 아니야. 회사는 직원 복지가 우선이어야 돼. 직원 복지가. 1층은 카페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게 좋아. 뭔가 우리가 모두 그 회사 환경에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해야지. 그러면 노래가 다 완성될쯤엔 가사가 외워져 있어. 빵집을 연희동에 프리 저건 항상 그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는 좀 봤어. 어떤 사람 그걸 보다가 나 그리고 목표 꿈 하나 생겼어. 나 진짜 나 뭐야 그거 해보고 싶어. 그거 가고 싶어. 가지고 맞나? 78년 맞을 거야. 그래서 쭉 있는 그런 빵집인데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 거기 빵집 가면 기분 너무 좋아.
집은 콩나물이 맛있고 또 어떤 집은 버섯이 엄청 맛있고 또 어떤 집은 아보카도가 엄청 맛있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맛집을 아는 게 1등 신랑감이야 이게. 일산에 뭐 있는지 좀 알려줘. 나 일산 맛집 좀 알고 싶어. 녹차 좋아하면 홍차를 좋아하냐고요? 녹차 좋아하면 홍차 당연히. 아, 근데 홍차랑 녹차는 좀 다른 것 같아. 나 그리고 거의? 물 대신에?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그건 것 같아. 그거보다는 그래도 나는 그냥 오이보다는 그냥 물을 마시겠다라는 그 못 먹는 거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콩 미치게 사랑하지. 콩 완전 맛있죠. 안녕하세요. 우바두바룹.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맛이 나는지 난 궁금한 거지. 고소한 맛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닭발로 묵 만든 거 드셔요. 그러면 본연
콩나물은 그냥 그거일 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무침?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콩나물 끝에만 그냥 똑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되게 좋잖아. 애들 생각보다 엄청 까다. 아니면 그닥 그렇게 효율적일 일이 크게 없어. 아니면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집안이나 아니면 어떤 카페에서 그냥 핸드폰 놓고 슥슥 돌아다녀도 될 때. 그럴 때. 그냥 사고 싶던 거 사냐 아니면 나눠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한 대 주느냐. 근데 다른 사람한테 한 대를 주고 나도 그냥 소소하게 국산 타고 다닙니다. 그래. 근데 결론은 나는
멀쩡하게 돌아가고 모합이게 해도 너무 잘 돌아가고 내가 지금 악기를 몇 개를 세 개를 샀는데 새 거를 샀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도 너무 잘 돌아가고 멀쩡하고 귀찮 얘가 개웃겨. 올해 목표 디아2 시작하기. 시작했으면 좋긴 한데, 근데 굳이 시작할 필요는, 내가 그래서 강요 안 하잖아요. 그냥 하던 사람이면 나랑 같이 디아 했으면 좋겠다 정도지. 다 해야 돼. 아니, 디아 영업사원이래. 근데 솔직히 나쯤 되면 이 정도 되면 진짜 아니 나뿐만이 아니고 디아블로 2를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은 블리자드에서 상 줘야 돼.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 정말. 왜 도대체 군대에서 진짜 오이비누밖에 못 쓰냐고요? 안 돼, 군대 얘기까지 빠지지 말자 진짜. 그거는 나중에 공연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디아블로 2의 음악이랑 디아블로 2의 주때 몰빵입니다. 내가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어줘. 다 좋아.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어도 되고 뭐. 을 선물해주고 있겠지. 형처럼 독보적인 음악 하고 싶어요. 그냥 그 각자가 하는 게 독보적인 거지. 내가 독보적인 게 아니야. 그냥 킴코인 씨. 그냥 덤블도어 느낌. 그치, 덤블도어지. 아, 참 진짜. 아무튼 근데 우리 콩나물 좀 착착 넘어갑시다, 선생님들. 후나는 짧게. 나 후나 안 할 거야, 내가 학교 차리면.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솔직히 말해봐. 이 성격에 학교를 갖다가 세워봐. 이 성격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나가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가 되겠지. 이렇게 다 아이디어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니 진짜 내 라이브 보는 사람들은 다 진짜 생각이 저쪽에 가 있는 사람들 같아. 뭐 학교 정숙해서 녹차가 왜 나와. 그렇지.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와, 4월 싱글이시구나. 4월 싱글이죠. 아, 근데 아까 그 태평소 분다는 사람 기억에 나. 공연장에 콩나물 들고 오지 마. 제발 공연장에 선물 들고 오지 말고 본인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사. 진짜로 제발 내 공연에 선물보다는 본인
그니까 하프를 왜 쳐 아니요 바이바이 나잇